참석해보실 여사는 브이쿨 남구청점에 입고된 레이 차량의 팅팅전 준비 상태입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의 현재 테이핑과 커버링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면 유리와 측면에 테이핑과 커버링 처리가 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틴팅 작업을 할 때 열 성형이 진행이 되는 부분에 열 성형 시 노출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틴팅 중에 물을 뿌리고 피름을 강호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틴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 중에서 필름에 먼지가 안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커버링을 함께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로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은 있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매장들이 전문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테이핑이라든지 커버링을 진행을 한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브이쿨 대리점 전문점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도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측면 이 부분을 커버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틴팅 시공 특성상 이렇게 커버링을 하더라도 시공 시에 먼지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먼지가 완벽하게 유입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지가 유입이 되지만 이렇게 커버링과 테이핑을 함으로써 먼지가 유입이 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함이고요. 기본적으로 핸들 커버와 시트 커버를 씌워주고 대시보드 커버를 씌운 후에 틴팅 시공이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차량은 작업 시작 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측면의 필름의 색상이 굉장히 이제 블랙 계열, 진한 블랙 계열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진한 블랙 계열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요 회사 보이죠? 3m 이 필름 자체는 3m CM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앞유리와 뒷유리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하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이 조금 더 연하고 뒤가 조금 더 진한데요. 연하고 진하다고 해서 열 차단이 더 잘 되고 덜 되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단지 보이는 부분에서 후열이 조금 더 안 보이게 하려고 조금 더 진하게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공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최근 이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선택적 열 차단 기능을, 열 반사 기능을 하고 있는 브이쿨 필름의 우수성을 차주분께서 확인을 하고 현재 시공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요. 뒷유리 역시 열 성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테이핑과 커버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 성형 가공은 전면 유리와 후면 유리에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커버링과 테이핑이 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틴팅 시공을 할 때는 차량에 먼지가 전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타던 차량은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은 먼지를 머금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커버링과 테이핑을 해줌으로써 틴팅 시공을 할 때 차량에 유입이 되는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링과 테이핑을 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후면 역시 3m가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측면과 전면 후면을 모두 깔끔하게 테이핑 처리를 한 후에 커버링 처리를 한 후에 틴팅 시공을 하는 것이 이 브이쿨의 표준적인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꼼꼼하게 준비를 한 후 본 차량에는 전면은 VK가 브이쿨에서 가장 상위 등급 필름이고요. 측 후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NH를 시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그 차주분께서 브이쿨 T 필름을 확인을 하셨고 T 필름의 이런 그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NH로 하실지 T로 하실지는 아직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공을 다 한 후에 이 차의 전체적인 상태와 필름의 색상을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공 후에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뿌이콜 난구청점에서 레이 차량에 전면 VK 축 후면 아직 확정이 나지 않은 NH나 T로 시공하기 전에 상태와 작업 준비 과정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